안녕하세요. 아차알입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하나씩 이모티콘을 그려보려고 해요. 처음이기 때문에 아주 기본부터 시작할 건데요. 캔버스를 만들어줄게요. 새로운 캔버스 만들기를 눌러주고요. 이름은 카카오로 하겠습니다. 카톡에서는 이미지 크기가 너비, 높이 다 360픽셀이에요. DPI는 70이고요. 색상은 RGB 값으로 맞춰주고 창작을 해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네이버 걸로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740과 높이는 640픽셀이고요. DPI도 72. 색상은 RGB 값으로 동일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창작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캔버스가 나타나고요. 여기에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브러쉬는 서해의 모노라인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릴 거예요. 회색으로 선색을 잡아주시고요. 크기는 10으로 맞추겠습니다. 기본 자세인 앉아있는 고양이를 그릴 건데요. 얼굴부터 그릴게요. 타원을 그려주시고요. 중심이 되는 선을 그려줍니다. 위엔 둥글게 산을 그려주세요. 또다시 등분을 나눌게요. 몸을 그려줄 건데요. 얼굴보다 살짝 작은 동그라미를 타원으로 그려주시고 아래쪽에는 귀 넓이만한 원을 두 개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긴 타원을 그립니다. 이렇게 하면 베이스가 완성됐어요.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주고요. 이번엔 진한 색으로 그림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원은 살짝 아래가 통통한 형태로 얼굴을 그려주시고 중앙 라인에 맞춰서 눈도 그려주세요. 코를 그릴 건데요. 눈도는 이렇게 하트 표죠. 근데 이번에는 삼각형으로 해보겠습니다. 입모양은 3자를 눕혀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기준이 되는 선에서 시작해서 아래를 살짝 통통한 원으로 몸통을 만들어주세요. 발도 원을 기준으로 U자 형태로 완성해줍니다. 통통한 꼬리도 그려줍니다. 이렇게 베이스 레이어를 지우면 고양이가 완성이 되었어요. 크기를 캔버스에 딱 맞춰서 키워줄게요. 이렇게 해주고요. 레이어를 복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컬러링을 해주려고 해요. 약간 갈색의 얼룩무늬 고양이를 그려볼게요. 색을 채우기를 해주시고요. 꼬리에도 살짝 옆에도 해주고요. 100가지 브러쉬를 키운 다음에 볼터치도 동그랗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고양이가 완성이 되었어요. 컬러링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고양이 색깔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한번 치즈냥이도 그려볼까요? 색 채우기를 해주고요. 라인도 그려줍니다. 등 쪽에도 꼬리 쪽에도 무늬를 넣어주세요. 저는 발에 장갑을 끼고 있는 고양이들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치즈냥이가. 그래서 장갑도 끼워주고요. 귀도 그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치즈냥이와 얼룩냥이가 완성이 되었어요. 한꺼번에 한번 볼까요? 캔버스를 키워줄게요. 캔버스 크기 변경으로 해서 늘려주고요. 이렇게 고양이 두 마리가 완성되었어요. 내일부터는 낸도로 고양이를 그릴게요.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지금까지 아리였습니다.